보수주의 때문 아니냐. 할 말은 하면서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1분입니다. 자, 시인의 시선으로 뉴스와 세상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죠. 시시한가. 오늘도 방수진 시인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네, 오늘은 좀 등골이 예. 오싹할 이야기를 준비해봤는데요. 그 오늘은 녹취와 녹음이 일상화된 시대를 좀 분석한 기사가 있어서 가져와봤습니다. 네. 지금 당신의 대화는 자동 녹음 중 녹취 공포 닥쳤다라는 제목의 한국경제신문 기사인데요. 예. 이번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대선 후보와 배우자 등의 대화 녹음이 잇따라 공개돼서 크게 논란이 된 바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사회적 파장과 논란을 일으킨 녹음 내용 유출의 배경으로는 가장 먼저 기술의 발전을 꼽을 수 있습니다. 기술 발전. 네. 통화 녹음이 가능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가입자가 국내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렇죠. 녹음된 내용을 자동으로 문서화해주는 기술도 발전해서 누구나 녹취록을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녹취 녹음 기능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부서 회의 내용을 놓치지 않으려고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놓는 회사원도 있을 수 있고요. 맞아요. 환자의 폭언, 성희롱이나 선배 간호사의 어떤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항상 초소형 녹음기를 챙기는 간호사도 있을 수 있죠. 수업 내용을 녹음하는 학생들도 물론 많습니다. 요즘에 많더라고요. 네. 그중에서도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는 사람들은 자기 방어를 가장 큰 이유로 꼽는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증거를 남긴다는 건데요. 악의적인 편집으로 사실 오해받는 사람도 여기는 생길 수 있고요. 네.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녹취의 일상화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은 대체로 비슷한데요. 사회적으로 만연한 불신과 불안감이 녹음의 주된 이유라는 겁니다. 한국 사회가 그야말로 불신 사회가 돼가고 있다는 방증이다. 타인이 나를 존중할 것이라는 믿음이 없어서 녹음하는 것이 좀 당연시되고 있다라는 의견인데요. 그렇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해서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준비해봤습니다. 만연한 불신과 불안감이다. 정말 일상화되어 있다. 녹음 녹취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좋아진 점과 나빠진 점 어떤 점을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좋은 점을 좀 살펴보자면 저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꼽아볼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첫째는 유용한 정보를 보유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정확한 기록의 측면에서 좋다고 보고 둘째는 피해자 입장에서 증거 확보를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일상생활 속에서 명확한 팩트체크가 가능하다. 이것이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확한 기록을 좀 먼저 보면 일상에서 말로 사라지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대화를 하다가 툭 나왔던 좋은 아이디어들도 기록하지 않으면 사라져버리고 멋진 강의를 들었었는데 돌아서면 기억이 나지 않을 때 이 녹음을 통해서 정보 보관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증거 확보인데 이 불공정 대우나 이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이 녹취 녹음이다 보니까 피해자 입장에 놓인 사람들에게는 정말 동화줄과 같은 도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은 팩트체크인데 일상 살아가다 보면요. 이 어떤 이유에서건 자신이 뱉은 말, 남이 뱉은 말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그쵸. 많아요. 특히 부부싸움, 형제싸움, 뭐 친구들끼리 싸울 때도 내가 언제? 내가 그랬어? 몰라? 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어디 인사청문회 이럴 때 많이 들은 얘기인데. 참 답답하거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맞아요. 나는 그렇게 들었는데 아니라고 딱 잡았다면 참 시간 돌릴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럴 때는 그래 내가 녹음해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들어보면 되겠다 라고 하면 이제 상황 종결이죠. 뭐 나쁜 점은 사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공익이나 공정성을 이룬다는 전제 하에서 이 좋은 점이 가능한 것이고 반대로 본다면 개인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도구로서만 사용했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타인을 협박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죠, 진짜. 타인의 명예를 네. 훼손시키기 위해서 악의적인 메시지로 편집한다는 그런 경우가 좀 있을 수 있겠죠. 네, 진짜 뭐. 여러 가지 발전된 기술들이 좀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좀 좋은 데 쓰이면 좋은데 공공이나 공익이나 이런 데를 위해서
기술은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나쁠 수도 좋을 수도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남이 보지 않으면 나태해지고요. 누군가 지켜본다고 생각하면 좀 긴장하게 되고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다 기록으로 남는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조심하게 되는 게 그럼요.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온라인 콜센터 노동자 보호 조치 굉장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이 음성 녹음 기능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콜센터 전화하면 이제 녹음 그 됩니다라고 안내가 나와요. 나오는데 맞아요. 저는 참 인상 깊었던 멘트가 당신이 지금 통화하는 사람 역시 누군가의 사랑스러운 아내이고 엄마이고 딸입니다라는 멘트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듣고 참 콜센터 노동자도 다시는 안 볼 사람이라는 말로 막말을 하고 감정 배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화제가 됐는데 네. 이런 발전된 기술이 오히려 이제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순기능으로 사용되는 좋은 예시가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많은 더 신기술이 개발될 텐데 단순히 기술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발전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회 저변에 손길이 닿지 않는 사람들을 좀 따뜻하게 감싸는 그런 지켜줄 수 있는 키다리 아저씨 역할을 하는 그런 기술의 발전이 있으면 참 좋을 좋겠다. 것 같습니다. 정말 저희도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근데 앞서 이제 처음에 이런 녹음의 주된 이유가 불신, 사회에 대한 불신, 만연한 불안감 이런 거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거기는 공감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대체 이 불신과 불안감은 예. 그러면 어디서 무엇으로부터 왔을까? 그러니까요. 예, 불신이라는 것은 믿지 못한다는 뜻이고 네. 불안은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뜻이죠. 맞아요. 그럼 믿지 못함의 목적어는 무엇이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것의 주어는 누굴까? 저는 그걸 좀 생각해 봤어요. 네. 결론이 믿지 못함의 목적어에는 이런 뜻이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상대가 나를 위해 생각해 주리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상대가 나를 배려해 줄 것이라는 것, 상대가 자신만을 생각하진 않겠지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것이다. 이게 목적어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그걸 뒤집어서 말하면 이 사회가 자신은 자신을 위해서 생각하고 자신은 자신만을 배려하고 그런 분위기가 되었다는 반대의 뜻이 되지 않을까요? 그걸 또다시 뒤집어서 생각하면 네. 자신을 위해서는 타인을 배려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자신을 위해서는 타인의 피해도 감수할 수도 있는 사회다. 굉장히 각박한 사회인 거잖아요. 그런 그러면. 각박한 사회라는 예. 것의 방증이 아닐까 싶고 이게 더 발전하게 되면 상대방의 어떤 행동이 언제 어떤 순간에 나에게 피해로 다가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불안감으로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피해로부터 자신을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옛날 시대에는 창이나 방패를 들고 자신을 지켰지만 지금은 그런 것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사람을 꼭 무기로 해치지 않아도 말과 글로서 끔찍하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사회다 보니까 이것의 대비책으로서 이 녹음과 녹취도 생겨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슬프네요. 뭐 각박해 자꾸 사회가 각박해진다는 것의 방증이라고 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요. 방신께서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네. 저는 준비하면서 참 그런 옛날 경험이 떠올랐었어요. 저희 가족 구성원 중에 네. 저만 유일하게 그 녹음이 안 되는 기능이 안 되는 핸드폰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동생과 제 어머니 뭐 같이 대화를 하다가 네. 기억이 상의해서 언쟁이 벌어질 때 제가 굉장히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동생과 어머니는 항상 마지막에 내가 더 녹음해 놨거든? 이러고 하면서 이제 반 협박을 하시는데 네. 저는 제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좀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네. 내가 진짜 말실수를 한 걸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근데 반대 상황도 있어요. 저는 제가 직접 좀 책을 만드는 일도 하는데 이럴 때는 인터뷰를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녹음기 가져가시죠. 녹음기를 항상 가져가는데 네. 막상 저희가 이제 그 서면 정리를 해서 전달 드리면 대다수 인터뷰이들이 저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지워주세요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저희가 말씀드리죠. 저희가 녹음을 다 해놨고요. 이건 녹취를 한 내용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라고 하면 태도가 굉장히 바뀌세요. 이제 사람이 기억이라는 것이 그만큼 굉장히 유약하고 변질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되죠.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업무에 있어서도 항상 제가 정확하게 워딩을 내뱉고 이 의미가 맞습니까? 라고 하는 확인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아마 저를 포함한 우리 인간의 어떤 뇌와 기억을 잘 못 믿기 때문이죠. 녹음과 녹취도 잘 사용하면 순기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전 영화도 생각나요. 남자 입장에서 사랑을 바라보는 거랑 여성의 입장에서 그럼요. 전혀 다르죠. 그러면 어떤 시를 오늘은 같이 읽어봐야 마음을 좀 달랠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좀 마음을
저희가 이때까지 생각했었던 마음보다는 조금 더 좀 단단한 마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법정 스님의 귀 기울여 듣는다는 것이라는 작품을 준비했는데요. 네. 일부 낭독을 하고 마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귀 기울여 듣는다는 것, 법정. 귀 기울여 듣는다는 것은 침묵을 익힌다는 말이다. 침묵은 자기 내면의 바다이다. 귀 기울여 들을 줄 아는 사람은 그 말에서 자기 존재를 발견한다. 그러나 자기 말만을 내세우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기 일쑤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듣는다는 것은 자기 것을 비우기 위해 침묵을 익히는 기간이다. 야, 역시 법정 스님 듣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냥 정리를 해놓으셨네요. 오늘 예. 말씀 나눈 이 주제에 정말 딱 일침을 날리는 그러네요. 그런 작품인 것 같은데 녹음과 녹취에 관한 여러 말씀 나눠봤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끝으로 해봤습니다. 듣는다는 게 뭘까? 듣는다는 게 뭘까?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실하게 듣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게 녹음을 한다는 것도 결국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을 남기는 건데 우리가 녹음과 녹취를 하는 이유 중에 불신과 불안도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나눴잖아요. 네. 그런데 나의 이야기를 진정으로 누군가가 들어주고 그것을 기억해 준다고 느낀다면 법정 스님의 말처럼 타인의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처럼 듣고 느끼고 또 배우는 사람이 많다면 오늘 나눴던 녹음과 녹취에 대한 이런 이슈가 과연 생겨났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타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곡해하고 나의 마음을 자신이 원하는 이익을 위해서 자의적 해석을 하고 자기 말만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우리 사회도 자연스럽게 그렇죠. 녹음과 녹취에 대한 관심과 사용도가 높아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사회가 이제 녹음을 하는 사회가 아니라 두 귀로 귀 기울여 듣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 들으면 다 기억날 텐데 녹음 안 해도. 그럼요. 나 네. 제대로 듣지 않았다라는 방증일 수도 있고. 그렇죠. 법정 스님이 이제 귀 기울여 들을 줄 아는 사람은 그 말에서 자기 존재를 발견한다. 아, 그 말 너무 멋있었어요. 무엇인가를 듣는다는 것은 자기 것을 비우기 위해서 침묵을 익히는 기간이다. 이 말씀을 하셨듯이 귀 기울여 듣는 삶이라면 그러니까 그 침묵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삶이라면 아마도 타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좀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삶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네요. 그런 삶이라면 뭐 녹음과 녹취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께서도 오늘부터는 이 매사에 녹음을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 예.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이 두 귀를 준비하는 아. 삶을 준비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러네요.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아주 서로의 마음이 전혀 달라지지 않을까. 이신정심이 되겠죠. 네.